서울시는 4차 감염의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동 감시 수준의 미온적인 조치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금일 저녁 대책회의를 거치면서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준전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는 물론이고 굉장히 안일한 대응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시 메르스에 관련해서는 우리 단체장님들이, 부총장님들이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저희들이 협력하고 또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대해 신속한 정보 공개와 조치를 하도록 수차례 요구했고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과 박원순 시장이 직접 통화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방어막이 뚫리고 있는데요. 좀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우리 손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르스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보조를 맞추기로 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병원 명칭 공개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행정준비 등을 거쳐서 공개하자는 이런 입장이었고 서울시는 현재 상황이 시급한 만큼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해서 즉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낙관적인 희망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행동에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은 누구 탓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조직을 위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할 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합심하고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할 때입니다.